네 이번 시간에 2022년 2회 연속공학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자, 무차원수 구하는 건데요. 자, 요게 2022년 1회에서 우리 넛셀수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 열전달에 관련된 무차원수가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물질의 확산속도분의 운동량의 확산속도인 거, 요게 누구냐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런 무차원수가 되게 많이 있어. 이거 말고도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것까지는 솔직히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심리학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것만이라도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확산속도보다 운동량의 확산속도에 비, 이걸 우리가 슈미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넛셀수는 나왔었죠. 그죠? 전도분의 대류열전달의 비, 넛셀수, 요건 2022년 1회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그라스호프수가 있어요. 얘는 점성분의 부력의 비, 요걸 우리가 그라스호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21년 1회에서 나왔던, 이제, 뭐예요? 우리 중력분의 관성력. 요게 프루두스였죠. 그죠? 요거는 없습니다. 칼로비츠 넘버, 요거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요 정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 1번이고요. 21번 문제 볼게요. 과잉 공기 개수, 요게 바로 공기비죠. 그래서 공기비 M을 구하는 거예요. 자, 공기비 M을 구하는데 우리 배출가스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배출가스 비율로 우리 공기비 구하는 공식, 요 공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자, 지금 질소 80 5. 그 다음에 산소가 6.5. CO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그냥 0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식으로 여러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1.435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공기비가 낮은 경우 발생하는 거. 자, 우리 공기비가 1일 때가 완전 연소고, 1보다 작을 때가 불완전 연소, 1보다 클 때가 과잉 공기죠. 그죠? 공기비가 너무 낮은 경우. 즉, 불완전 연소일 때는 CO나 탄화수소, 매연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요거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항상 나오는 내용. 그죠? 요거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그래서 1번이고요. 24번 보겠습니다. 연료의 특징으로 오른 거. 1번. 석탄의 휘발분이 많을수록 매연 발생량이 적다. 자, 우리 보시면은 석탄, 그러면은 이제 고체 연료잖아요. 우리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네, 고정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바로 휘발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 타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 수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치면, 이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연소성이 좋죠. 발열량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료로서 좋은 연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휘발분이 많으면 매연이 많이 발생해요. 재가 많으면 당연히 안 타는 성분이 많은 거니까, 우리 연료로서 좋지 않겠죠. 연소성이 떨어질 거고, 수분이 많으면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휘발분이 많을수록 매연 발생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1번에 틀렸고요. 2번 볼게요. 공기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석탄의 착화 온도가 낮다.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훨씬 더 연소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착화 온도라는 거 우리 착화점에 영향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은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낮은 착화점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열이 이제 연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착화 온도가 낮다.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착화 온도가 낮다. 요거는 맞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답 2번이에요. 3번, 탄수 소비가 클수록 이론 공용비가 증가한다.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탄수 소비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거 나눠서 보셔야 되죠. 이론 공용비는 탄수 소비 증가할수록, 네,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중유는 우리 점도를 기준으로 A, B, C인데, A에서 C로 가면 갈수록 점도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가장 점도가 높은 거, 우리 C 중유. 요걸 다른 말로 우리 벙커 C유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좀 연류에 관해서 넓은 범위로 넓게 출제가 되니까 알아야 될게 지금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였습니다.